오늘 찬양과 함께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찬양에 보시면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하는데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포도나무다라고도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찬양에 본 것처럼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부분에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나오게 되고요.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은 어린 양의 희생 제물, 그 속죄 제물이 결국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물로 이렇게 그런 모형으로 발전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 제목을 딱 보니까 좀 이렇게 가슴이 탁 막혀왔습니다. 어떻게 읽지? 왜냐하면 작년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작년의 기억이. 사실은 작년에 동일한 제목으로 박요한 목사님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쭉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9장까지 했죠. 1장부터 9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 출애굽 여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로 신명기가 모세오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요. 뒤에 부분은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배경되는 부분을 좀 간단히 다루고 나서 본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하는가?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모세가 지은 성경 다섯 가지가 있죠.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를 볼 때 이 신명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이것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저수지 그림입니다. 물이 이렇게 가득 고여 있죠. 그리고 아마 이거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저수지 주위로 논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항상 농사를 짓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 저수지가 물이 마르게 되면 농사도 같이 못 짓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가 속해 있는 모세오경을 생각하면서 이 저수지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어떤 영적인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어떤 젖줄을 공급해주는 그런 저수지와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첫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구속의 첫 출발점 그리고 족장사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첫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불러내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저희가 다 익히게 되면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뚫리게 돼요. 모세오경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모세오경 이후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정복 전쟁을 하고 왕조를 세우고 그러다가 중간기를 맞다가 그 로마의 압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어떤 발판이 되고 모판이 되는 어떤 영적인 저수지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신명기가 그 정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책이다. 아마 우리 김인영 목사님이 모든 무엇을 읽을까 할 때 모든 책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신명기가 앞으로 저희가 이걸 할 동안 신명기가 최고 중요한 책이에요. 앞으로는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구약의 토대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회복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를 읽었던 사람들, 여러분 받은 책자 보시면요, 먼저 선지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 율법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나라들을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툭하면 부딪히는 그룹이 누구냐면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선지자가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견제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가 다락방 공과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매우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게 할 때 왕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법칙상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늘 신명기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자, 이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이미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백성들이 지금 머뭇머뭇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다가 또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이방신도 믿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을,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하는 게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신명기에서,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아가 동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합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늘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뭐냐 하면은 모세와 그리고 요호수아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잘 세울 수 있을까? 그 어떤 생각들이 늘 꽉 차 있었던 거죠. 또 신명기서를 읽었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왕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인데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네, 신명기서에서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왕이 언제 세워졌냐면요, 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세워졌죠. 처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는 당장 세우질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왕을 요구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돈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해 준 왕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원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를 하란 말이죠. 카피를 해서, 뭐 당시에 카피한다는 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그것을 카피를 해서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아래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그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생각한다면은 왕은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큐티 강좌를 꼭 필수적으로 듣고
큐티를 매일 해야 된다. 큐티책을 항상 먼지가 이렇게 쌓이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신명기서를 읽었던 또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시편과 지혜서 기록자도 율법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그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실제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당시 어떤 지혜 어떤 뭐 묵상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책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율법을 삶 속에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지혜서의 기록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니 이것이 정답이더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느린 길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더라. 율법에 대한 적용입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시편과 선지자도 결국에는 이 모세오경과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도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구약에서 이 신명기를 많이 읽었고요. 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읽으셨어요. 와, 저희가 이걸 계속하면 신명기를 엄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를 읽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언제 이 세 가지 일이 다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클로즈업 시켜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공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앞두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시험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뭐 40년 40일 뭐 그렇게 딱 매칭은 되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런데 어떠한 말씀으로 이겨냈느냐?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 예,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이고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 16절이고요. 3번.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공생애 사역을 당당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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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것을 많이 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약을 구약에 가르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구약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아주 깊은 조예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초대교회로 이제 옮겨가서요. 초대교회에서도 신명기를 참조한 부분이 80여 군데나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고 되게 막 세봤는데요. 81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80군데라 그러대요, 80군데. 근데 제가 가만히 돌려봐도, 그거.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신명기 7장 38절.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구약 역사를 쭉 훑어요.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던 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이 속한 뭐 초대교회, 그죠? 교회 공동체. 근데 그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미 있었어요. 유대인 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스데반,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선포되어진 이 신명기, 이 구약의 말씀이 유대인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크리스찬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명기는 먼 얘기는 아니에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먼 과거의 진리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역시 그 이방 교회 중에 하나죠. 리스트를 아마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 리스트를 쭉 뽑아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쭉 나오고 그 중에 하나 분당 우리 교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냐면 신명기를 많이 읽자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받으신 책자 보시면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 이게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그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제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원래는 라틴어 성경에서 듀테로, 이건 두 번째라는 뜻이래요. 두 번째. 노미움이죠. 노미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뜻이래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저희들 또 살펴볼 내용이죠. 그리고 자, 이거 제가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은 이때 신자가 무슨 신자일 것 같아요? 한자에서 무슨 신자 같습니까? 아, 누가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단번에 신, 갑신, 그죠? 아, 납신, 갑신이래요. 저는 사실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 한자를 안 보고 그냥 신 그럴 때는 아, 뭐 하나님 귀신 신 이렇게 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뭐 기록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예, 납신이라고 합니다. 납신. 그리고 이게 뜻이 뭐냐, 되풀이하다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의 기록을 되풀이해서 썼다는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게. 그 앞에 말하고 맞죠? 앞에 그 뭐 Deuteronomy 이거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 율법, 그리고 계명의 기록을 되풀이해서 쓰다. 아니,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이 한문 성경 그 이름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이거 갖다 넣어야 될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요, 이것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어떤 설교냐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굳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텍스트 뭐죠? 성경. 성경이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뭐가 그냥 없이 하면은 자기 얘기 하는 거고요. 설교라는 것은 이걸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설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텍스트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자, 이제 시내산 언약 또 막 이게 뭐냐? 시내산 언약 뭐냐?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자,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되게 했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것을 십계명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이 출애굽기나 이런 보면 계명이 되게 복잡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보통 성경 통독하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뭐를 이렇게 소가 옆집 소가 나 우리 집 소를 뭐 들이받으면 몇 배를 물 이런 막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그러면 그걸 뭐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조항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십계명의 확대 해석이에요.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십계명과 율법,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합시다. 율법은요,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을 경험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저기 이제 산에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금 신명기 이 설교를 한 것이 느보산. 느보산은 사실은 이제 모세가 죽은 곳이고요. 느보산이 이제 있는데 이 느보산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제 이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첫 세대가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 모세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으니까 여기 지금 수백만의 지금 이제 인구가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이 산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될 이 백성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대 교체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시내산 언약이 없어지는 겁니까? 십계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바뀌었지만 모세는 텍스트를 시내산 언약, 십계명 그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텍스트로 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갱신한다라고 합니다. 갱신한다. 왜 연말쯤 되면은 우리 저기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근데 이제 한 많이 날아오니까 이제 뭐 어느 곳을 갱신할까? 잘 이렇게 잘못 들으면 엉뚱한 것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세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걸 생각하니까 아, 지금 여기서 갱신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기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곳에서 여기서 시내산 언약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두드려 줘야 되겠다. 한번 다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배경에 새 시대,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바뀐 셈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새롭게 설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해서 아는데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 1부 때 다르고 2부 때 다르고 3부 때 다르고 5부 때 완전 다르고, 그게 뭐냐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어떤 성령의 어떤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황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십계명도 출애굽기 때 받았던 십계명하고요, 신명기 때 모세가 새롭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덧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니까 신명기는 새롭게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설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왜 또 이런 새 시대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구속사적 상황이 바뀌었다. 구속사적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근데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시기고요. 가나안은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투와 정복과 정말 그런 또 왕조를 세워야 되는 그런 본격적인 일들이 남아져 있어요. 가나안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만나가 그쳐진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쳐졌어요.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던 음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쳐졌죠. 만나로 상징되는 광야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요. 여러분, 그 만나를 이렇게 매번 매일 아침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썩 낭만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안 내리면 내일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2, 3일 것도 못하게 하세요. 하루. 매일매일 먹을 것을 이제 만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 또 가지게 하시는데, 뭐 실제로 또 그 광야에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주 비상수단이죠. 그것을 이제 주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생겨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은 만나를 통해서 비상적으로 받던 음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결과물을 받게 되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든지 이 율법의 여러 어떤 조항들이 신명기에서는 조금씩 더 새로운 적용들이 있어지게 돼요.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비상체제 때와 그리고 그것이 안정기, 나라를 세워지는 때가 되었을 때는, 소위 말해 비상체제 때는 뭐 법이 필요 없잖아요. 우선 이렇게 되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도 짓고 뭐 그런 일들 할 때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 우리 아기들이 제가 한 세 명이 있는데요. 아기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이제 4학년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에 얘들이 이제 원래 그 요즘 애들이 그 인터넷 게임 뭐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보고도 특별히 스마트폰. 요즘 저는 애들하고 스마트폰을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인터넷 게임을 하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말에 뭐 한 2시간 한다. 뭐 이렇게. 근데 뭐 그걸 애들이 땡겨 쓰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렇게. 아빠 오늘 뭐 30분만 좀 땡겨 씁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말도 좀 짧아져요, 애들이 요즘에. 왜 땡겨 쓰려 그러냐. 아, 뭐 좀 쓰려고 한다. 30분이다. 그럼 꼭 한 40분 해요. 40분 하면. 너 40분 했지 않느냐? 30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옥신각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뭐, 무슨 문제냐면은, 아, 추석. 비상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추석. 상시 때는 괜찮았어요. 2시간 뭐 서로 뭐 밀고 당겨도 크게 빗나가 봐야 한 3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조금 유도리 있게 해줬는데, 이 추석에, 아, 그 제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형님 내가 올라왔습니다. 좁은 집에 이제 올라와서 대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조카들이 뭐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해라. 뭐 이렇게. 비상체제로 돼서 이 게임 시간이 엄청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간 제가 애들한테 눈총도 주고, 너 이렇게. 그러면은 막 그 저기 자기 이제 사촌형한테 가서 막 아빠한테 좀 이야기하라 그러고 저를 막 이야기해서 막 그러면 너 어쩔 수 없이 또 안 되지만 정말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애들이 와서 또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추석이 끝났어요.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만나가 끝이 났어요. 근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끝이 났고 요단강을 이미 건넜고 지금 이제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 그 만나를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저번에 원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뭐 하여튼 뭐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여튼 옥신각신하고 막 이렇게 그런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속사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 비상체제에 있다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40년간 사실은 애굽에서 그 물들었던 그 다신론에 물들었고 그 노예였던 근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린 거잖아요. 그 물이 쫙 빠지게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찾지 않으면 먹을 것도 못 먹게 막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다 이렇게 비상체제로 왔는데 쫙 풀려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아, 이제 뭐 하나님 크게 매일 아침마다 안 찾아도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먹을 때는 매일 아침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좀 찾으면 또 뭐 찾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바뀌어졌어요. 너무 바뀌어지니까 이걸 다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을 그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법령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작업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의 배경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교체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원래는 이제 모세였는데 여호수아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알던 자. 소위 말해서 중보자입니다. 그냥 요즘 말하면은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거의 예수님 동격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뜬금없진 않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도 힌트는 주었는데 모세가 또 몇 번 혹시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아마 모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 뭐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좀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 일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같이 안 들어간대. 어쩌지?
모세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십계명 돌판 들고 하나님과 대면하던 그리고 그 얼굴에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던 그 모세가 같이 가야지. 그 모세 안 가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물론 뛰어난 사람이긴 했지만 모세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하나의 전환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인물의 시대예요. 모세라는 큰 인물. 그 큰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해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인도를 했고요. 이제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큰 인물에 의존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의 시대가 가고요. 말씀의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같이 안 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물의 시대를 마감하고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걸 좀 저희가 좀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인물에 의존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교회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큐티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이 전환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각자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것이 사실은 분당 우리가 지향하는 미션을 처치해 또 사명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큐티하시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셈이에요. 모세가 이제는 너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이제는 인물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시대야. 이 요청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으셨군요. 선을 넘으셨군요. 왜 웃으시고? 우리는 이제 이 언약 갱신을 했어요.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하다가 좀 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신명기 배경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압 언약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뭐 아까 조금 저희가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한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출애굽의 경로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설이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요. 쭉 올라갑니다. 이때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2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면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재입성하게 되는 장면이고 이쯤이 지금 이제 모세 지금 이 언약 갱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을 이미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명 10계명도 받았고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10계명과 율법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모두 이제 전멸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압 언약, 왜 모압 언약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했던 땅이 모압 평야예요. 거기서 건너가면은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모세가 텍스트로 해서 새롭게 설교한 것, 이것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압 언약을 갱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모압 평야는요 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달려왔던 광야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중간에 그 중간에 쉬는 거죠. 쉬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상고하고 이때까지는 모세라는 큰 인물에 의존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율법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하프타임 이전에 전반기 때는 아무래도 우리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실패도 하고 그런 어떤 경기를 인생의 경기를 해왔다면 이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갱신하고 나면은 후반전에는 또 새로운 양상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전환점, 하프타임과 같은 것이 바로 모압 언약 그 갱신이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명기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그리고 구약 전체에 있어서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좀 보았고요. 그리고 신명기의 어떤 배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한번 이렇게 하프타임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이 상황에서 한번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서 큰 인물의 시대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그런 이제 제가 좀 적용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게 좀 사실은 저희가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요시아 왕이면은 벌써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도 되고 다 이제 그런 왕조들이 다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이 왕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잘 이렇게 받지 않게 되는 상황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뭐 분열되기도 하고 막 이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신명기가 언제 발견이 되었냐면요. 역대하 34장 14절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네. 자, 이제 보면은 율법책이 그동안 왕에게 전달, 아까 보면은 왕이 이것을 등사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왕이 이제 그것을 우연하게 발견된 것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제사장도 이게 어디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신명기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이 책을 발견했어요.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신명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는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 명맥을,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어디에 붙어야 뭐 아수르로 좀 가야 되나? 아니면은 애굽 쪽으로 좀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명기죠. 이것을 읽다 보니까 언약갱신을 자기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을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신명기의 그 모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왔는데 지켜진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을 치고 와,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지금 등사를 해서 읽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걸 처음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 먼저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야, 이거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나라는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눈치 본다고 이스라엘의 국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력한 총체적인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리다가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재발견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재발견할 때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개혁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큐티 이제 시간이니까 큐티적으로 한번 또 적용을 해봐야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지난주 대청소할 때 책장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큐티 책을 발견하며 펴봤더니 빈칸이었더라.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걸 정말 갱신해야 되겠구나. 야, 이게 내가 말씀 앞에 회복돼야 되겠구나. 요시아는 왕이니까 범위가 넓죠. 회복해야 될 게. 아주 강력하게 계약을 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책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읽고 있었던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신명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신명기 어떤 뭐 좋은 책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이제 하여튼 이것저것 좀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읽고 있었던 책이 신명기 책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또 새로 샀습니다. 통탄을 이렇게 해서 요시아의 심령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한테 있는 건데 그동안 잊고 살았잖아요. 이런 것이 많잖아요. 제가 뭐 이런 것을 그냥 하는 말이고 이 왕으로서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붙을까? 애굽에게 붙을까? 나라는 나라대로 뭐 또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도 다 섬기고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 때 뭐 유월절을 새롭게 지킨다든지 엄청난 그런 이제 개혁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재발견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사본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요시아 왕이 발견한 이 신명기는 원 신명기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중간이나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가 발견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반을 해서 계약이 일어났고요. 이제 그렇다면 신명기가 가진 구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내용으로 본 구조 그리고 시간으로 본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본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은 크게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출애굽 지난 역사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롭게 갱신해야 될 이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신의 선언약 십계명도 경험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시켜 주는 거죠. 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쭉 기억하게 하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 경고와 함께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 26장까지는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면서 그 밑에 시간으로 본 구조에 보면은 현재 법률적 조명해서 밑에 나와 있죠. 신세대를 향한 율법의 확장을 식법, 음식법이죠. 민법, 사회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실제 삶 속에 적용되어졌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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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큐티 지금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여기 이제 도달하게 되실 거예요. 도달하게 되시면 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 법전에 보시면은 식법, 민법, 사회법이 다 가나안의 어떤 농경 생활을 전제로 한 법들이에요. 다 그것을 다 전제로 해서 적용해 놓은 그런 법들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만 놓고 이게 뭘까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아 그런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되겠구나.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은 훨씬 보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모세가 결국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땅 때려주고 오경의 종결에서는 후계자를 임명하고 모세 자신이 죽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시간으로 본 구조는요. 일단은 시간으로 본 구조는 일단은 과거와 현재 미래인데요. 뭐 이것이 딱딱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나누어 본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역사적 조명이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기억들, 역사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과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조명은 현재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했다라고 보고 가나안에서 삶. 미래의 삶, 이것이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축복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뭐 포로로 끌려가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의 예시가 된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추방,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하겠죠. 그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것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시간의 축으로 본 그런 이제 구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이제 큐티를 하니까 이제 큐티의 입장에서 본 구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역사적인 경우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이제 그런 간증문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 은혜는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법, 민법, 사회법 등등등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 미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보지 않으면 큐티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적용 그리고 고별 설교 모세가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내 자리는 말씀이 채운다. 그러니까 내 자리는 말씀이 채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좌로나무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구조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신명기가 있는데요. 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사진입니다. 이 두 명의 여자분이 계신데요. 두 분은 사실 한 명입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관점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카메라를 밑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저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위에서 얼짱각도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의 여자분들 모든 사진이 이런 각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관점의 중요성. 같은 사진인데도 어느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가 아까 뭐 이런 배경에서 되고 이런 구조를 가졌다,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했지만 좀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를 보는 관점은 언약적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 예, 요거 하나 좀 잡으면은 오늘 강의 이렇게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다. 사무엘 슐츠라는 사람은 신명기는 사랑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야, 좀 오버하는 것 아닌가. 사랑의 복음이라니. 물론 이제 구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사랑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던 건데, 야, 이게 이럴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이 관점들을 좀 정리하면서, 신명기에서 실제로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와요. 먼저 한번 보면 첫 번째 설교인데요.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역사 회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내용면에서 본 구조에 보면 역사 회고 부분입니다. 역사 회고 부분인데, 자, 이 역사 회고 부분, 과거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2세대들 사랑은 일단 지금 아니고요. 그 이전에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이제 입장에서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대상의 범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 내가 있기 전에 그 이전에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를 택하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나 범위가, 우리가 보통 사랑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좀 사랑스러워야 되고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그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제가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더 큰 범위로 더 넓혔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 신명기를 보는 관점, 우리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보기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랑은요,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자, 그럼 또 두 번째 설교에서 또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입니다. 아, 좀 기네요. 같이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언약을 준수해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아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우리가 좀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가장 작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매달리면서 구해준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하는데 모세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 이스라엘을 택해하셔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올 때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다만 영어로 말하면 just because. 답 없어. 그냥 늘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안 사랑하고 끊어버려야 될 게 당연한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대면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권해주셨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언약을 준수하라는 권면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포인트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 신명기 33장 3절인데요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순종과 저주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미래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문맥 속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또한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세 설교 모두에서 하나님은 초지 일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이 있기도 전에 이미 택하셔서 사랑하셨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just because 그냥 다만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언약을 아까 언약적 사랑으로 보자라고 했고요. 그것을 조금 더 명문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대헌장. 사랑의 대헌장이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표현은 되게 멋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주진 교수님이라고 이 신명기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번에 책 제목에 참 이 책 제목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도 외우지 못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참고 자료 보시면 성주진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가 대구요. 카르타가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한국에서 신명기만을 전공하고 이렇게 학위받고 티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계속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 신명기서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대헌장이다라는 거예요. 대헌장.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스토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사랑의 대헌장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이미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있기 이전에부터 택하시고 그 사랑이 이어지고
모세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건지가 별로 없는데 다만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랑의 대연장이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에 부족하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응답하자.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대헌장,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 예, 사랑의 대헌장, 이 신명기의 중심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적 서원 등등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해서 제가 퀘스천을 지어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상당히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이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부터 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전혀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데 다만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그 사랑의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라고 말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서원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쫙 정해놓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5장에서 26절 이제 소위 말해 그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왠지 우리들에게 좀 뭐 족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사님? 좀 동의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쨌든 짐이 됩니다.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이라는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보면요, 율법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사랑을 마음속에만 넣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지긋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빨고 설거지를 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누리고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세한 율법의 규정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수단입니다. 음식법이나 민법이나 사회법 등이 계속해서 이제 1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저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또 큐티를 하는 입장에서 큐티가 때로는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다 보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굳게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다.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히 음식법이나 민법, 사회법 등이 나오면요,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아마 큐티 녹음에 이제 음식법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나오고 거기에는 해석이 뭐 분분합니다. 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성결한 뭐 짐승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뭐냐 하면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당시의 표현을 가진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금주와 금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금주와 금년이 신앙생활과 그렇게 뭐 관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런 게 생겼냐면은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제 포교활동, 전도활동을 하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술, 그리고 담배, 도박.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요 세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초기 때.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실 음식법이나 민법이나 사회법 등도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는 것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축복과 저주입니다. 예, 그 사랑을 유지하라는 거죠. 사랑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정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규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100% 이상한 길로 빠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수를 측정하는 유일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측정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수단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항조항을 가지고 분석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척도는 순종. 예,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큰 관점으로 신명기를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내부적인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 한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정도 주제를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명기를 보시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거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율법은 십계명의 강해이며 해설이다. 제가 계속 지금 했던 말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설한 것이 이제 율법이고요. 그것을 다시 모압 언약에서는, 언약갱신에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것을 다시 적용했죠.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 십계명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조금 바뀐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핵심 요체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약간 더 추가가 됐느냐, 요거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추가가 됐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조금 더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를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누리는 데 있어서 적용 대상이 종들에게도 확대가 됩니다. 신명기는. 왜냐하면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요. 실제로 전쟁하면은 종들이, 전쟁 종들이 남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부리게 되는데 그 종들에게도 안식일을 정확하게 배정해주고 또 절기 때마다 그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안식일 계명의 근거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다 이걸 다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여 쉬셨더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의 그 계명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신명기 안식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했기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한다는 이렇게 이제 근거가 조금 더 추가가 된 셈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당시에는 종으로 있었잖아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또 이제 다스리고 나아갈 때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의 첫 출발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 되었던 우리. 그것을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나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던 그때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나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에서 십계명은요 그곳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어떤 복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잘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소외됨 없이 잘 나눌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용들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의 조금 차이가 되겠고요. 쉐마 이스라엘은 저희가 앞부분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예배와 절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동일하게 신명기에서도 너의 마음과 온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에서 드리는 예배도 신약과 구약이 맥이 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예배 그러니까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신명기의 제사가 조금 출애굽기 때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그 율법에 주신 것과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뭐냐면 출애굽기 때는 일단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주로 속죄 쪽에 많이 맞춰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가 속죄 쪽에 많이 맞춰지고요. 신명기에서는 순종에 많이 맞춰져요. 희생제물을 또 받으면 그것을 드리고 나서 또 가족과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어떤 공동체적인 나눔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발전하고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구체적인 또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이게 조금 발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절기에 있어서는 중앙성소사상입니다. 중앙성소사상 여러분 그림에 한번 보시면요 뭐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한 곳에서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 곳에서 제사 드릴 것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좀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놓여진 그 한 곳에서만 성소를 허용하고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걸 중앙성소사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여러 이제 거기는 다신 사회니까 그리고 이제 다신 사회다 보니까 많은 뭐 이제 소위 말해 산당이죠. 산당들이 있고 그 산당마다 이제 그 지역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한번 하겠다라고 언약 갱신을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을 다 풀어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아마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열왕기 상하라든 이렇게 보면은 산당의 폐해가 많습니다. 산당의 폐해들이.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는 유일한 신앙을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찾던 시스템에서 1년 단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다 보니까 뭐 산당의 폐해가 아주 많죠.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체면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조금씩 이제 물들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런 현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곳에서만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안식일과 뭐 절기 부분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에서의 농경 문화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문화가 아닙니까?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이미 그 절기라고 할까요? 농사지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절기들이 다 있잖아요. 가나안에도 이미 그런 문화가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3대 절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에서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절기라는 게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의 구조가 그 가나안 백성들의 패턴으로 그냥 녹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적인 구조가 삶의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이 상당히 큰 절기가 되겠죠, 사실은. 사실 교회의 절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 보면은 세상 속에 그냥 계속 흘러가는 구조 속에서 이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어떤 그 신앙의 리듬을 타게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삶 신앙의 리듬을 타고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 볼 수 있는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쟤는 또 큐티를 하니까 이 큐티가 좀 그런 중요하죠.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강좌. 아, 이제 이 강좌를 들을 때마다 그런 또 도전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한 또 소명감을 가지면서 그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우리 추석 때, 노인들하고 이웃들에게 준다고 박스, 그죠? 예. 그것도 뭐냐면 원래 추석 때는 뭐 우리가 한국 고유의 또 어떤 풍습들이 다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우리 특별히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신앙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나의 말씀 보는 패턴, 또 기도의 리듬, 또 그리고 뭐 다락방 참석이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리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교회적인 어떤 리듬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 학기에는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미션을 쳤지 이렇게 해서 정말 나가서 준비돼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정말 가서 섬기기 원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구호로만 끝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받아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 이것들이 사실은 다 현대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정 예배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이거 녹화 되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남자 사역반을 합니다. 남자 사역반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잘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못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이것을 한번 일주일에 한번 부모님과 한번 털어내 버리고 이렇게 한번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리듬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걸 참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 3대 절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재정리했냐면은 새로운 크리스찬 이제 뭐 요즘은 말하면 크리스찬 문화가 되겠죠. 새로운 크리스찬 문화와 대안적인 문화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개개인으로는 이게 좀 헤쳐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새로운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요,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절기들의 항상 그 마지막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와 이 사랑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또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십일조에 대한 것인데요. 예, 뭐 십일조는 저희가 뭐 이미 다 알듯이 추수를 하고 또 씨를 뿌려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몫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땅 배정받은 것 중에 보면은 예루살렘하고 먼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함께 먹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그해 11조는 성전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레위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하라. 이제 소위 말해 구제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것을 막 다 내 것으로 하라처럼 들리기 쉬운데 뜯어놓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뜯어놓고 보면은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내고 나누고 영향력을 미치라 쪽으로 지금 적용들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11조도 그런 쪽으로 더 좀 적용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보면 11조는 역시 우리의 재정 사용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리듬을 타는 것.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누림의 표현이겠죠. 이것도 동일하게. 자, 이제 5번 정돈된 삶이 이제 좀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밑에 보지 마시고요. 여기 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은 정돈된 삶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그 고대 근방에는 가장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왕입니다. 그죠? 왕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군사력이 있고 금권도 있고 심지어 신의 근접한 신의 아들이다 자칭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절대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신명기는 이런 왕의 모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이 국가에 대한 리더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장, 왕권, 그리고 제사장, 예언자. 이 네 가지 그 리더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안에서 계속 이제 정의되어지고 있어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레위인도 재판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은 재판장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재판장이 되는 거죠. 지방재판에서 어려우면은 중앙성서법정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재판의 원칙은 율법에 입각한 공의. 율법은 이제 아까 말했던 신명기, 이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말하게 됐으니까 모세오경 전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율법에 입각한 공의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는 것. 왕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왕은 율법의 제자가 돼야 되죠.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가장도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가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실질상의 또 가장도 있죠. 예, 명목상의 가장도 있고, 또 실질적인 또 가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영향력들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가정이나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또 직장이라든지 그것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등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군림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서는 군림하는 것, 하나님 대행하는 거죠. 하나님 대행. 그러니까 왕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이 율법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뭐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적인 히스토리도 있고 또 철저한 규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을 왕이 이걸 읽고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 내가 정말 서 있구나, 그런 역사의식도 가지고, 야, 내가 이거 잘 안 하면 하나님 저주의 조항도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왕이 그것을 자기를 잘 이렇게 돌아보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왕에게 이것을 지켜주는 포인트가 바로 율법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제사장 그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론 계열, 레위 제사장, 그리고 사독 계열이 있는데요. 이거 뭐 우리 요즘에 생각하면 교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역사적인 뿌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적용이 되고요. 저 같은 현재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역할은 큽니다. 근데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가난해요. 왜냐하면 땅의 분배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 곳에 있지 말고 각각 그 지파들이 사는 근처에 그 살 수 있도록 성하고 이것을 마련해주게 합니다. 도피성도 만들고 이제 만들어서 그 옆에 가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서 역할들은 되게 큰 역할들을 해요.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해 주겠다고요. 백성들이 주는 십일조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안 돼서 십일조가 줄면은 레위인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 때 레위인들이 방랑을 하기 시작하죠. 방랑하면서 여기 갔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레위 사람들, 이 지파들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곳이면 언제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미션을 저지 사명도 감당하려 하고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들이, 제가 이제 많이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온기선 목사님, 저기 지역이 어디였죠? 거기 의왕, 죄송합니다. 온기선 목사님이 이제 그 의왕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고뇌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우리지에 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제가 그때 아마 우리지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참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깨어있는 종이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의왕 지역보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잘 될 만한 지역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도 다른 곳에 가려고 끝까지 준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죠. 충분히 이제 그 교회 개척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어쨌든 교회가
성장을 해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립이 잘 될 만한 곳에 가는 개척하는 것이 어떤 원리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소위 말해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은 하나님 백성 있는 곳, 있는 곳에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정말 그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 목사님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자 그룹인데요.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예언자의 가장 대표적인 또 선지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제사장 그룹과는 조금 다릅니다.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세워지지만 예언자는 하나님 직접 부릅니다. 부르고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 속죄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입장이라면 선지자는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설교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아주 시니컬하게 들어가고요. 아주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세우셔서. 근데 참 어쨌든 참 좋은 전통이 뭐냐면은 왕도 이 예언자 선지자 그룹을 건들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왕이 막 골머리를 안으면서도 저거 언제 한번 내가 손봐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잡힐 때까지는 이제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예언자 그룹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쓴 것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설교자, 우리 뭐 다락방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이 그 말씀 가운데 이거 잘 풀어서 적용하고 있다면 또 그 역할이 또 간접적으로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예언자에게도 넘어지기 쉬운 게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조금 선동하면은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인기는 못 얻더라도 선동하지 아니하고 인기를 얻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 그룹을 한 곳에다가 어떤 권력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루고루 나누어 주면서 그 뭐 이 네 사람들의 균형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조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그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거기서 국가를 만들고 거기서 또 좀 삐그덕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열왕기 상하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장단점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축복 기도인데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34장인데요. 저는 모세의 이 축복 기도 부분을 보면 참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 같다. 왜냐하면은 그 각 열두 지파를 다 이름을 부르면서요 세세하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다에 대해서는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생각하고 그들의 원수를 치셔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놓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도는
되게 좀 독특해요. 주님의 등에 엎혀 살아라. 주님의 등에 엎혀 살아라. 베냐민이 원래 좀 약하거든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쪽 붙었다가 이쪽 붙었다가 하는데 이제 좀 예언적인 기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좀 등에 엎혀 살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에 한 집 한 집회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르우벤은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다는 살리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고 베냐민은 숫자도 진짜 약하고 이런데 하나님 좀 등에 좀 엎혀 좀 잘 부탁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보면요,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무리를 기도를 하면서 설교가 이제 마무리 기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죽는 장면에서 하나 좀 감사하는 것이요, 모세의 장사는 누가 진행해주냐면은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소천하시면은 무슨 장으로 드리나요? 교회장, 분당 우리 교회장에서 교구에서 모든 예배를 다 집례를 하고 또 우리 그 경조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아주 이렇게 잘 하거든요. 모세는 하늘나라 장,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모세를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그동안 친하게 마주보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록도 있고 아직 충분히 가서 싸울 만도 했지만 너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 지냈습니다. 신명기 34장 5,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뱃벌 네. 아, 6절을 제가 안 적었네요. 6절에 보면 그가 모세를 뱃벌 맞은 편, 그가 라는 부분이 제가 여기 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사 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명기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의 스토리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을 알지 못하던 세대, 십계명을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새롭게 한번 알 수 있도록 적용을 하면서 그것을 설교를 해줍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죠. 나라가 앞으로 서가면서 왕이나 재판관과 뭐 등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음식이라든지 등등. 근데 이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너희도 좀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들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의 도구다 하는 것을 마지막 설교로 모세는 소천하고 하나님이 그를 장사 지내주고 이제는 인물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명기 앞으로 좀 이렇게 큐티를 하시고 또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참고 자료로 밑에 부분을 적어두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레퍼런스를 남겨놓은 것은 여러분 실제로 읽으실 때 도움될 만한 것은 차준희 그 교수의 모세여경 바로 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은 좀 이렇게 읽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그러나 성주진 교수의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는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읽고 싶으신 분, 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모세가 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이지 않을 것을 주님, 이 모세가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설교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딱딱한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의 도구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들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